자, 2020학년도 고2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전국 기출문제 풀고 있죠. 이거는 뭐 울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울산의 이제 앞에까지 말하면은 너무 특정되어지니까 그냥 울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기출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멈춰놓고 연습장 펼쳐놓고 핸드폰으로 보시면서 이어폰 꽂고 보면서 문제 풀어보고 바로 답 맞춰보고 또한 문제 풀어보고 답 맞춰보고 맞으면 넘어가고 틀리면 이제 설명 한번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다음 중에서 틀린 것은? 자, 0의 세제곱근 0뿐이다. 그렇죠. 0은 세제곱근은 0밖에 없어요. 0은 무조건 한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맞고 25의 4제곱근은 원래 4개 있죠. 4제곱근은 원래 4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수인 것은 이제 뿔마오다. 맞죠? 제곱근은 5고 4제곱근은 뿔마오고. 맞죠? 2번도 맞습니다. 자,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 중에서 그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은 원래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실수인 거는 1개죠. 왜냐면 세 제곱근,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입니다. 틀렸죠? n이 짝수일 때, 자,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근은 없죠. 없습니다.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습니다. 자, 홀수일 때 2의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한 개죠. 한 개다. 맞죠? 그래서 요거를 생각할 때는 이제 그래프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자, 2차 함수 그래프와 3차 함수 그래프를 떠올려서 이건 2차와 3차지만 대표로 이거를 이제 짝수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홀수차라고 생각을 하면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는 양수죠, 이게. y는 3. 양수일 때두 개가 나오고 y는 마이너스 3. 음수일 때 없습니다. 그럼 홀수 제곱근은 양수든 음수든 항상 한 개씩 존재하죠. 그래서 요걸 떠올리면서 문제를 풀라고 했죠. 그래서 요 1번 문제는 내신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1, 2번에 나오면 틀리면 등급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아마. 틀리면. 전교생들이 다 맞출 텐데. 자, 이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이 세제곱 하라는 얘기죠. 세제곱. 세제곱 공식을 써가지고 세제곱 하면 되는데, 자, 세제곱 공식에 의해서 x 플러스 x-1의 세제곱은 x세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세제곱과 더하기 3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를 세제곱하니까 64가 되고 물어본 게 지금 요거고 물어본 거 더하기 3 곱하기 4 12 그럼 요 박스 안에 들어갈 거는 52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간단한 이제 곱셈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 자, 3번입니다. 자, 로그 3의 5분의 18 더하기 요 2는 올려주죠. 문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요 2, 이렇게 2가 내려와 있는 거는 여기 위로 올리라는 거예요. 올려. 그 위에 써 있으면 내리라는 겁니다. 문제를 항상 그렇게 만들어내요. 귀찮게. 로그 3의 5분의 18 2가 올라가니까 그냥 5가 되겠죠. 근데 더하기이기 때문에 곱하기 5가 되고 빼기 6이니까 곱하기 6분의 1 됩니다. 6을 나누는 거예요. 빼기니까. 그럼 5 없어지고 6, 18 약분하면 3이니까 로그 3의 3은 1이 딱 되겠죠. 2번. 자, 4번입니다. 로그 236을 2.3297 이용하여 이거의 값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자, 로그는 236에서 23.6이 되면은 여기서 1을 빼는 거죠. 여기서 소수점이 하나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의 숫자는 1을 빼는 겁니다. 왜? 로그 10이니까 밑이. 다시 로그 2.36이 되면 1을 또 뺍니다. 오케이. 0.236이 되면 1을 또 빼겠죠. 0.0236이 되면 1을 또 빼죠.
0.00236 1도 빼죠. 그래서 0.3279 빼기 3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 뭐뭐뭐 1이 딱 나와야죠. 자, 이런 게 2번에 써 있죠. 뭐뭐뭐는 이제 9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999 만들어 주면 되니까 672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상형 로그의 특징이죠. 요걸 가지고 이제 표도 찾고 하죠. 근데 요즘에 문제가 원래는 표를 주어 줘야 되거든요. 표를 주어 주려면 요 문제 안에 표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었는데 요즘엔 잘 안 나오고 그냥 요런 것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옆에 단 로그 얼마는 얼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표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요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예전에 나왔었는데. 자, 7번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속하는 사범의 나머지와 다른 것은, 그러면 각도가 똑같은 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게 몇 사분면이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210도는 몇 사분면이죠? 3사분면이죠. 3사분면. 3분의 10파이는 2파이 360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파이를 빼게 되면은 3분의 4파이와 같고, 이 파이라는 것이 180도이기 때문에 240도가 되고, 240도는 3, 4분면이죠. 자, 마이너스 4의 3파이는 음각 쪽으로 정해져. 음각, 반대로. 그러니까 2파이를 더합니다. 2파이를 더하게 되면은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4분의 5파이. 근데 파이가 180도니까 약분 나면 45, 45 곱하기 5는 225. 자, 225도도 3, 4분면에 있죠. 자, 960도. 960도에서는 360도를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360에서 한 번 빼는 게 아니라 두 번 빼야죠. 360을 두 번 뺍니다. 그럼 720을 빼야 되니까 720을 빼게 되면 240도. 이것도 3, 4분면이죠. 617 파이는 또 2파이를 넘어갔기 때문에 2파이인 6분의 12파이를 빼게 되면 6분의 5파이가 되고, 자, 6분의 5파이는 파이가 180도면 150도죠. 150도는 2, 4분면입니다.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같은 4분면이, 4분면이 다른 것은 2, 4분면 다르죠. 자, 6번입니다. 6번은 루트가 나오면 지수인 분수로 바꾸죠. 분수인 지수를 바꾸죠. 그 4의 3분의 1승. 그럼 4의 3분의 1승은 다시 2의 3분의 2승. 8의 5분의 1승. 다시 2의 5분의 3승. 32의 7분의 1승. 그럼 2의 7분의 5승이 될 거고. 밑이 지금 다 똑같으니까 3분의 2와 5분의 3과 7분의 5 중에 큰 게 큰 거예요. 그렇죠? 밑이 1보다 크니까. 밑이 1보다 큰 2이기 때문에 지수가 클수록 큰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먼저 비교. 얘는 소수점을 바꾸면 0.6이고 이건 0.66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더 작습니다. 작고 얘가 크고. 그럼 3분의 2와 7분의 5는 통분해 봐야겠죠. 21로. 그럼 이쪽이 14고 이쪽은 15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32, 얘가 제일 큽니다. 얘가 제일 크고 제일 앞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작죠. 8, 얘가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수를 비교하는데 항상 루트가 나오면, 루트가 나오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분수인 지수로 바꿉니다. 그렇고 나서 비교, 그러고 나서 비교하시면 됩니다. 7번 자, fx의 최대값을 m. 자, fx는 4기 때문에 1보다 크죠. 그러면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니까 최대값을 구하려면 최대값을 넣어야죠. 그래서 4의 3승이 되기 때문에 444, 64. 이건 64가 되고, 최소값, 최소값 이거는 2분의 1의 x승입니다. 2분의 1의 x승. 그럼 밑이 0과 1 사이, 1보다 작죠. 근데 최소값을 찾으려면 큰 걸 넣어야죠. 큰 걸 넣어야 됩니다. 반대로. 그래서 밑이 0과 1 사이다. 그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값이 나오려면 최대값을 넣어서 2분의 1의 3승, 8분의 1 나와야 되고, 둘이 곱하면 8이 되죠. 3번입니다. 자, 8번
평행이동하거나 대칭이동하여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로그 3의 x의 역함수는 y는 3의 x승이죠. 그럼 3의 x승이기 때문에 1번은 되냐? 되죠. 역함수 y는 x축에 대칭한 후에 다시 이게 3의 마이너스 x승입니다. x의 부호가 있기 때문에 다시 y축 대칭한 거죠. 그러니까 1번 되죠. 자, 2번. 2번은 로그 3의 x의 마이너스 1승.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y의 부호 바뀌었기 때문에 x축 대칭한 겁니다. x축 대칭. 되죠. 3번. 로그 9. 로그 9는 9가 3의 제곱이고 x의 제곱이니까 이 지수가 분수가 돼서 앞으로 나가면 되죠. 그럼 로그 3x가 되고 더하기 1이니까 평행도 한 거 되죠? 되죠. 4번입니다. 3의 2x승은 이건 9의 x승이죠. 9의 x승. 9가 아예 없습니다. 이거는 대칭이동 관계가 아니라 x축, y축 방향으로 두 배 늘린 건데 아, 이거는 대칭이동이거나 평행이동에서 절대 포개질 수가 없죠. 절대로 포개질 수 없습니다. 자, 요거는 밑과 진수의 지수가 분수가 돼서 앞으로 나가죠. 그럼 지수가 분수가 돼서 앞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올 줄도 알아야 됩니다. 요 2가 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1이 요로. 그래서 누구랑 같냐? 로그 3의 x 빼기 3과 같습니다.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와 같죠. 맞습니다. 그 답은 이제 4번이 되겠죠. 포기할 수 없는 거는 숫자가 완전 바뀐 거. 이런 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